네,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온실가스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사업에 진출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오는 2028년까지 총 5개의 위성을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네덜란드 엔스에데에 본사를 둔 스마트폼 플랫폼 선도기업 앳홈을 인수합니다. 인수를 통해 확보한 개방형 스마트홈 생태계에 LG전자의 공감지능 가전, 생성형 AI를 결합해 AI 홈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오는 9월 30일까지 국제선 22개 노선에서 항공편을 주 82회 늘립니다. 인천 뉴욕 노선 야간편과 인천 로마 노선 항공편은 각각 주 5회에서 주 7회로 바르셀로나 노선은 주 3회에서 4회로 증편합니다. LIG 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해군이 운영 중인 경월에 청상어에 대한 검사 정비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 PBL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BL은 방위산업체의 무기체계의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 전 분야를 전담시키는 제도입니다. KB국민은행이 민간앱 최초로 안면 인식으로 공항 출국이 가능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스마트패스는 안면과 여권 정보를 사전 등록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탑승장에서 안면 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엔 인천공항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